지금 라스베가스 5월 중순 날씨가 아주 더워요. 여기는 사하라하고 라스베가스 브로가드 근처에 있는 거리 지금 걷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주로 1시 넘어서부터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하고 밤새 놀고 아침 늦게까지 자고 낮에 돌아다니니까. 나는 지금 다운타운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버스를 이용하겠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해요. 이 라스베가스 브로바드는 8불이면 24아워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이게 라스베가스 버스 표인데 25일 날 6시 45분에 끊었으니까 26일 6시 45분까지 동서남북 어디든지 이 표를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24시간 동안. 이런 관광지 대도시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참 편리한 것 같다. 자, 여기 이제 라스베가스 듀스 시내버스인데 저 앞에 2층에 타면 시내를 내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프링 마운틴하고 레인보우, 라스베가스 외곽에 있는 코리아타운 사인판, 라스베가스의 코리아타운에 있는 상가들,